이제부터 제6과 발음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 발음을 해보십시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는 좋았어요. 띠. 완전히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리오를 시작하십시오. 띠. 리오크. 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음조는 됐어요. 근데 앞에 띠를 조금 더 사성을 정확하게 합시다. 띠. 네, 그렇게 하십시오. 띠. 리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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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 사성을 좀 높은 데서 시작해 보세요. 띠. 리오크. 띠. 리오크. 네, 크 아니고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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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띠. 리오크. 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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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오를 좀 높은 데서 시작하면 리오 이렇게 됩니다. 띠. 리오크. 해보세요. 띠. 리오크. 예, 크. 아니고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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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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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그 정도면 됩니다. 다시 해봅시다. 띠. 리오크. 띠. 리오크. 크. 하면 일성이죠? 크. 하면 일성이죠? 크. 크. 네, 경성이라도 사성이거든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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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합시다. 띠. 리오크. 크 했죠? 크 아니죠? 크. 크. 내려와야죠. 크. 크. 다시 합시다. 띠. 리오크. 크 했죠? 크. 크. 예. 이 하나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돌아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띠. 리오크. 좋습니다. 띠. 리오크. 좋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점잖게 할 거야? 예. 띠. 띠. 리오크. 리우크. 네, 그렇게 하십시오. 띠, 리우크.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오. 띠, 리우크. 네. 띠, 리우크. 띠, 리우크.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띠, 리우크. 띠, 리우크. 크, 아니요, 크. 크. 네, 크. 크. 나랑 몇 번 합시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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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거 실제 읽을 때는 어떻게 읽었냐면 크 이렇게 읽었어요. 크 아니고 크. 크. 네, 붙여서 해봅시다. 띠, 리우, 크. 크 했죠? 크. 크. 읽을 때 크 했거든요. 크. 크보다 어가 내려와야 사성이죠?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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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해보세요. 띠, 리우, 크. 띠, 리우, 크.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연습으로 한두 개 한두 개 되면 다른 게 다 잡혀갑니다. 허리 펴시고 네, 쭉 앉으십시오.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这是什么?这是什么? 네, 들어보시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국어 해봅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这是什么? 저에 강세가 가 있으니까 정확한 사성이 놔줘야 됩니다. 자, 날 보세요. 这是什么? 这是什么? 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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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는 어로 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 보세요. 어. 어. 끝은 그렇게 나야 됩니다. 这. 这. 그렇죠. 这. 这. 공기를 뿜어내십시오. 가슴 펴시고. 这. 这. 공기를 뿜어내세요. 这. 좋습니다. 这是什么?这是什么? 네, 这是什么?这是什么? 네, 좋습니다. 这是什么?这是什么? 네. 这是什么?这是什么? 네, 두 번째는 시 발음이 잘 났어요. 첫 번째는 시처럼 났습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这是.这是. 什么? 좋습니다. 这是什么?这是什么?这是什么?这是什么?
这是什么? 좋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油条 油条 네, 보시면 Y 반자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발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油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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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 이성이 나왔죠. 이성, 이성이 나오면 어떤 현상이 나는지를 주의하십시오. 선생님 발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油条 油条 잘 들어보시면 이성과 이성이 나오면 두 번째 이성이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油条 아니고 油条 이렇게 됩니다.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油条 油条 좋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오. 油条 좋습니다. 油条油条油条油条 네, 좋습니다. 油条油条네油条油条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好吃吗? 好吃吗? 보시면 好 삼성 다음에 일성이 맞습니다. 삼성은 일성 앞에서는 전반성만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好 여기까지만 납니다. 好吃吗? 好吃吗? 마가 마 이렇게 돼야지 好吃吗?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데 주의하십시오. 해보십시오. 好吃吗? 好吃吗? 좋습니다. 다시 한번 好吃吗? 지금 마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마 해보세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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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이 그렇게 끝납니다. 好吃吗? 好吃吗? 좋습니다. 好吃吗? 好吃吗? 예, 吃. 吃. 마. 마. 好吃吗? 好吃吗? 네, 마가 좀 강한데 괜찮아요. 그렇게 연습하십시오. 好吃吗? 好吃吗? 네, 마가 너무 좀 강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조금 이따 연습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好吃吗? 好吃吗? 네, 吃 하는 걸 좀 강조해 줘야 돼요. 好吃 할 때는 吃가 강세가 있어요. 好吃吗? 好吃吗? 네, 吃가 일성 충분히 올라가고 좀 길어져야 합니다. 일성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好吃吗? 好吃吗? 네, 됐어요. 그렇게 올려주면 정확합니다. 好吃吗? 好吃吗? 네. 好吃吗? 好吃吗? 좋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아, 빼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好吃吗? 好吃吗? 좋습니다. 그렇게 연습하십시오.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很好吃很好吃 지금 이 문장 내용은 뭐냐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 맛있습니다 이거예요. 자 한국 해봅시다. 맛있어요 할 때 맛있어요 이런 말이 없거든요.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好吃가 아까보다는 내려갔습니다. 선생님 발음을 다시 한번 주의해서 들어보십시오. 很好吃 很好吃. 들어보시면 아까는 好吃吗? 이렇게 물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맛있어요? 이게 처음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대답은 이제 맛있다는 건 아니까 맛있습니다 이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很好吃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어감을 살려봅시다. 很好吃 很好吃 좋습니다. 很好吃 很好吃 네, 다 좋아요. 아주 좋은데 하우를 좀 더 예쁘게 발음합시다. 입을 충분히 아오 벌려주시고 하오치 하오치 네, 아주 듣기 좋은 중국어입니다. 헌하오치 헌하오치 좋습니다. 헌하오치 헌하오치 네, 좋은데요. 지금 배에서 나오는 공기의 양이 아주 부족해요. 지금 음조랑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긴장 푸시고 배에 힘을 쭉 주시고 헌 해보세요.
헌, 언, 헌, 이시 빼고 언만 합니다. 언, 언. 그걸 길게 하면 공기가 나온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헌, 언. 이시 붙여 봅시다. 헌, 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헌好吃, 헌好吃. 좋습니다. 헌好吃. 좋아요. 좋은데 지금 헌 했거든요. 그게 공기가 안 나오니까 일정한 이 속도가 유지가 안 됐어요. 해보세요. 언 해보세요. 언. 그렇죠. 언. 언. H를 붙입니다. 헌. 헌. 좋습니다. 헌. 헌. 헌好吃. 헌好吃.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헌好吃. 헌好吃. 很好吃, 很好吃. 좋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那我就吃,你呢?那我就吃,你呢? 네, 그러면 나도 먹을래요. 당신은요? 하는 뜻입니다. 아까 나, 이 발음 많이 했었죠? 해봅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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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지금 빨리 닫았어요. 나 보세요. 흉내 낼게요. 나. 하고 입을 닫았어요. 닫지 마십시오. 나. 나. 좋습니다. 나. 나. 我就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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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就. 就. 네. 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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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벌리십시오. 네. 就. 就. 네. 就. 就. 吃. 吃. 我就吃. 我就吃. 吃. 吃. 네. 으로 끝나야 됩니다. 吃. 吃. 네. 나,我就吃. 나,我就吃.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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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리 간단한 말도 삼성은 성대를 쳐줘야 합니다. 니나. 니나. 너. 너. 너 아니고 너. 너. 네, 어 발음 어렵죠? 니나. 니나.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니나. 니나. 같이 합시다. 나,我就吃. 나, 我就吃. 就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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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呢? 你呢? 선생님 발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我就吃. 你呢? 네, 지금 이 말은 그럼 나 먹을래. 이 말이거든요. 그럼 한 게 강조가 되고 나 먹을래. 나도 먹을 거예요. 이 말은 톤이 낮겠죠? 이 톤을 유지해 줍니다. 나. 我就吃. 이렇게 됩니다. 해보십시오. 나,我就吃. 좋습니다. 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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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네. 어 발음 참 어렵죠? 어 발음 연습 많이 하십시오. 이게 어 발음 할 때 입을 안 벌리니까 니나 이 발음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내는 발음입니다. 한국인들이. 너 해보세요. 너. 너. 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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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어 발음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죠. 네. 한국어 할 때 우리가 어 발음 정확히 안 내서 그렇습니다. 네. 다음. 나,我就吃,你呢?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나,我就吃,你呢? 좋습니다. 다 좋은데 공기가 좀 더 나와졌으면 좋겠어요. 나! 해보세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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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就吃. 我就吃. 할 때도 吃 하지 말고 吃. 吃. 네, 공기로 뿜어내야 됩니다. 공기로 지금 이 여기 있는 공기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배에 있는 공기를 쓰면 나,我就吃 하는 공기가 나옵니다. 이 공기가 짧으니까 吃 이렇게만 나는 거예요. 吃 해보세요. 吃. 네, 네, 그걸 짧게 하는 느낌을 가지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나. 我就吃你呢? 좋습니다. 나,我就吃你呢? 네, 좋습니다. 就 해보세요. 就. 就. 就吃. 就吃. 좋습니다. 그 톤을 유지하십시오. 나,我就吃你呢? 좋습니다. 니나 좀 길게 보세요. 니나. 니. 당신은요 하니까 너무 짧게 하시면 상대가 아, 예, 예, 서운할 수 있죠. 니나. 니나.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나我就吃你呢 좋습니다. 나我就吃你呢 네, 좋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我也吃我也吃 네, 지금 나도 먹을래요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W 발음과 Y 발음 이 반자음이 잘 살아 있습니다. 선생님 발음을 이 점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我也吃我也吃 네, 이 발음을 흉내내 보겠습니다. 我也吃 좋습니다. 我也 我也 예 예 我也 我也 吃 吃 나도 먹을래요 하니까 我也吃 我也吃 我가 강조가 되어야겠죠. 나도 먹을래요 이렇게 되죠. 나도 먹을래요 이런 한국어 없죠. 중국어도 이 어감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我也吃 我也吃 좋습니다. 也吃 也吃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我也吃 좋습니다. 我也吃 我也吃 좋은데요. 我 할 때 W에 반모음이 잘 안 났어요. 我 예, 입술에 약간 힘을 주시고 그래야 반모음이 납니다. 我 그렇죠. 我也吃 我也吃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보다는 입술에 힘을 넣었죠. 네. 그 정도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중국인들은 예, 그 정도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느낍니다. 다시 해봅시다. 我也吃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 我 我 我 네, 그 느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我也吃 我也吃 네, 발음 좋습니다. 我也吃 我也吃 네 我也吃我也吃 좋습니다. 근데 치 할 때 파열 정도가 좀 약해요. 치 치 치 치 네, 지금처럼 공기를 강하게 쏟아야 돼요. 我也吃 我也吃 좋습니다. 그 치 할 때 파열을 좀 강하게 시키십시오. 이상으로 제6과의 발음 연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